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다들 추석 연휴들 잘들 보내셨나요?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본격적인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. 요즘 날씨 참 좋죠? 열심히 일해갖고 또 겨울을 준비해야 되겠죠? 오늘은 이마트에 계란하차 하러 왔습니다. 요거는 이제 추석 연휴 전 영상인데 뭐 영상이 빈약하다 보니까 이거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. 연휴 나흘을 그냥 내일이 놀아버렸더니 영상이 없어요. 지금 오늘 또 열심히 일을 해갖고 또 영상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. 지금 이 계란을 2층까지 올라가야 돼요. 여기는 건품장이 2층에 있어갖고 2층에 이제 화물차들이 들어가는데 윙바디 같은 경우 위에 진입은 되는데 거기서 윙바디 열 수가 없어요. 윙을요. 그러다 보니까 윙바디로 온 물건은 이 앞에 1층에서 하차해갖고 주차장으로 진입을 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마트 납품 하실 때 윙바디로 오는 거 가끔씩 이제 지게차가 출동합니다. 사실 요거 계란 두 판이라 봤자 가격으로 따지면은 이제 저희가 드는 물건에 비해서는 좀 저가에 속하는 거죠. 사실 두 팔에서 다 그냥 엎어 먹어봤자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. 저희가 이제 보통 드는 기계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가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지금 긴장이 되는데 이 계란은 더 긴장이 돼요. 왜냐면은 가격은 싸지만 잘 깨지는 물건이거든요. 요거는 뭐 충격을 주거나 또는 지게차로 그냥 바짝바짝 너무 깊이 들어가거나 또 수평이 안 맞거나 그러다 보면은 깨질 수가 있어요. 저희는 지게차 하는 경우 우리 같은 영업용 지게차들은 요 가격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일단은 사고 치면은 아주 그날 기분이 안 좋아져 버리거든요. 아주 간단한 실수라도 가령 이제 이렇게 가다가 슬쩍 모퉁이에다 갖고 계란이 저기 진짜 30개들이 한 판 딱 한 판만 깨졌다 그래도 아주 기분이 찝찝하고 그날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이 깨지는 물건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더 떨리게 되고 긴장이 되는 거죠. 정말 수천만 원짜리 기계보다도 더 이건 진짜 긴장을 하고 조심조심 다뤄야 되는 거예요. 아주 아주 조심조심 안 다루면 얘는 무조건 깨지게 돼 있습니다. 수평 안 받고 그냥 깊숙이 발 집어넣고 바짝 안아버리고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그 무게를 버티지 안 버틸지도 모르잖아요. 요런 물건 들면은 정말 긴장이 돼요. 근데 이제 그렇다고 긴장하란 얘기지 겁먹고 쫄지 마시라는 얘기예요. 자신 있게 하세요. 이거 뭐 한 발에 넘어가 봤자 수천만 원짜리 기계 하나 넘어가서 수습하는 것만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하되 너무 겁먹지 마세요.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. 너무 겁먹어도 일이 안 돼요. 이렇게 평지에서는 이제 후진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주차장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후진으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? 이거는 뭐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. 한 번 더 던져보는데 이제 전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전진으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진부대 또 출신 아닙니까? 1사단 전진부대 파주문산 쪽을 담당하고 있죠. 경기 서부 지역이요. 제가 이렇게 오래됐어요. 제대한 지가 87년 1월에 제대했는데 벌써 30년이 넘어버렸군요. 근데 남자들 이렇게 모이면은 군대 얘기 안 나오는 적 없죠? 저도 갑자기 막 군대 얘기 하고 싶어갖고 입이 근질근질합니다. 30년이 넘었어도 그 기억은 남아있어요. 그 신병 때부터 시작해갖고 아니 훈련병 때부터 시작해갖고 신병 생활한 거 그리고 전역 때 이런 게 다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다음으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이 계란을 종이 바짝 차려서 날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처럼 이렇게 전진으로 가게 되면은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죠? 이럴 경우 이제 신호수 한 분을 앞쪽에 배치하셔야 돼요.
그래갖고 앞에 차량이나 뭐 사람이나 이동하는 물건 또는 장애물 같은 거를 잘 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. 이거 그냥 혼자 가다가는 아무도 없겠지 하면서 가다가는 큰일 나죠. 지금 언덕 올라갈 때 수평 유지해 주시는 게 관건이죠. 수평 유지 안 하고 너무 안 왔을 때저 앞에 팔레트가 뒤에 팔레트 눌러갖고 또 계란이 깨질 수도 있겠죠. 자, 계란이 왔어요. 계란이. 계란이 왔습니다. 싸고 튼튼한 계란이 왔습니다. 이제 방금 이 계란이 왔어요. 계란이 요 멘트 있잖아요. 요거 제가 90년대 말에 PC방 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오마일러브나 이런 그 화상 채팅이 시작이 됐어요. 그때 이제 화상 채팅에 빠진 그 고객분들께서 밤에 PC방에서 화상 채팅을 하면서 이거 엄청 떠들어댔죠? 계란이 왔어요, 계란이 왔어요. 아주 저희 PC방도 아주 난리 났었습니다. 꽤 오래된 얘긴데도 아직도 귓가에 그 소리가 맴돌고 있습니다. 왜 계란이 왔어요? 이렇게 계란을 그렇게 팔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했어요. 그때 그 헤드셋이 하루에 하나씩 망가졌어요. 얼마나 떠들어대는지. 정말 예전에 뭐 물건도 뭐 튼튼히 못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 개씩 헤드셋 사다 바치느라고 정신없었답니다. 그때 이제 많이 들리던 소리가 바로 계란이 왔어요, 계란이. 요거. 기억들 혹시 나시는 분 계실까요? 아마 그 당시에 유튜브를 할수 있었다면은 그 PC방에다가 캠 걸어놓고 유튜브로다가 이렇게 브이로그식으로 했으면은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. 천태만상이죠. 뭐 일주일씩 집에 안 가시고 컵라면 먹어가면서 PC방에 숙박하시는 분도 계셨고, 숙박이 아니고 아예 숙식이죠.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담배를 PC방 안에서 다 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시가 지나면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. 물론 뭐 학생들이 들어오는 시간에는 마찬가지였지만 저희 PC방에 이제 성인들이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답니다. 그 잠깐만 보면은 연기가 꽉 차버려요.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아주 대형 환풍기가 있어갖고 그 대형 환풍기 딱 틀면은 한 1분 만에 순삭해버리죠. 그 뽀얗은 연기가요. 그거 정말 공기 안 좋아. 거기 있다가 나오면은 한 10분만 있다 PC방 있다 나와도 온몸에 담배 연기가 돼갖고선 제가 이제 그때 해결책으로 페브리즈를 갖다가 준비해놓고 카운터 계산하고 나가시는 분, 이제 여성분들이나 학생들한테는 그 페브리즈를 뿌려줬죠. 그마저 이제 냄새가 싹 사라져버렸어요. 완전히 그 페브리즈는 그 당시 마법의 그 스프레이였어요. 근데 이제 그 대형 환풍기 틀게 되면은 담배 연기는 순삭돼 버리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었죠.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 틀어놨고 시원하게 냉방해 놓으면은 그 냉기까지 같이 순삭돼 버리는 거예요. 그럼 또 금방 덥다 덥다 그러고 또 겨울에는 아시겠죠? 난방 시컨 해놔봤자 환풍기 한번 틀면은 시베리아 벌판이 됩니다. 아주 찬바람 쌩쌩 부는. 그래서 이제 담배 그 후에 PC방 금연 정책이 나오면서 저는 이제 속으로는 이제 환영을 했죠. 겉으로는 이제 손님 떨어지겠다 생각을 했지만 또그 안쪽으로는 그 담배를 안 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환영을 했답니다. 담배 연기 정말 해로워요. 저도 그 당시에 담배 연기 엄청 맡았던 것 같아요. 아, 지난 얘기 잠깐 넣고 지금 여기가 주차장이 계속 무료 주차장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 유료 주차장이 됐어요. 근데 이제 키오스크라고 무인 정상기가 곳곳에 돼 있는데 그곳에다 바코드만 한번 대면 되거든요. 여기 모든 것이 이제 그 자동화돼 있어갖고 근데 거기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좀 차가 막히고 있어요. 나갈 때요. 그 요거 빨리 정착이 되면 굉장히 편리하답니다. 들어갈 때도 자동 인식하고 나올 때도 바코드만 그 키오스크 바코드 인식한 데다 대주면 돼요. 요거 이제 어디나 이렇게 다 바뀌고 있잖아요. 빨리빨리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. 한분 때문에 지금 이게 막히고 있는 거예요. 저맨 앞에서
정산이 안 돼갖고 지금 막히고 있는 중이에요. 자, 감사합니다.